네, 금리는 비싸고 채권 발행도 어렵자 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굴지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증자 규모가 너무 커 주가가 급락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결국 경영 실패 책임을 손쉽게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 국내 1위 영화관 운영사 CJCGV가 지난 20일 1조 원 규모의 자금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. 912%까지 치솟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지만 기존 주식 1.5배를 신주로 발행해야 해 논란이 된 겁니다. 지주사 CJ는 현금을 600억 원만 투입하고 시너지가 불분명한 IT 서비스 업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4,500억 원 규모를 현물 출자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만큼 꼼수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.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현재 자본보다 많은 5,700억 원에 달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. CJCGV 주가는 해당 발표 이후 사거래일간 32% 급락하며 상장 이래 최저까지 떨어졌고 CJ도 9% 빠졌습니다. SK이노베이션도 23일 1조 1,777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다음날 주가가 6% 급락했습니다. CJCGV는 조달 자금 절반 이상인 3,800억 원을, SK이노베이션은 30%에 달하는 3,500억 원을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아닌 빚 갚는 데 쓸 계획인데 과도한 증자에 주가가 급락하니 결국 기존 주주들이 덤터기를 쓴 셈입니다. 지나치게 이제 회사 오너 측을 위해서 쉬운 결정을 내리고 주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유상 증자에 뭐 참여를 이제 해야 되는 현상인데요. 믿고 투자한 주주들한테는 이게 크나큰 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 다행이지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가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